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구조의 그 기본 교재는 80페이지고 요약서는 25페이지인데 그죠? 기본서는 85페이지고 요약서는 페이지 25페이지. 요 하자 있는 어사 표시해야 합니다. 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강박,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다, 그지?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하고, 그럼 여러분 저번 주에 앞 시간에 했던 거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비진이 통정 착오는 무슨 치? 불일치. 요거는 일치. 그래서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외형상 어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외형상 어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학문 무슨 강박? 사이강박. 요거 찾아야 되네. 그럼 요 사이강박은 뭐 할 수 있냐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총칙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뭐가 중요하노? 시스템. 그지? 무슨 템? 시스템. 그러면 자. 요거는 요 사기 강박의 특징은 뭐냐면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이게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치? 2단의 고의인데 요 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망 행위와 착오. 강박은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노? 그렇지, 요건. 축합격,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돼 있으면은, 그 방향이 돼 있으면은, 공부를 아직까지, 그지? 적어도, 이제 뭐, 6, 7, 8, 9, 10, 그지? 적어도 한 5개월 남았잖아, 그지? 많게 5개월 남았으니까, 방향만 알고 있으면,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그게 초점을 맞춰서 하면 합격한다. 또 이게 100점이 아니고 몇 점이기 때문에. 60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는 기망행위와 뭐 차고 강박행위는 강박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 그치? 그러면 이제 시험은 그런 요건을 가지고 내는데 요 기망행위는 어떤 걸 기망행위라냐 하면은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기망행위. 그런 건 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속이는 뭐 일체의 행위들 무슨 행위? 기망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슨 묵하면 침묵하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 거 그지? 그다음 이제 자 그러면 들어가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그럼 갑을 뭐라 그러고 표자라고 그러죠. 을이 무슨 방 상대방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사 표시는 누가 하느냐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지?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무슨 저 먼저 무슨 방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한다. 어떻게 했어? 그래서 취소한다. 그럼 요건은 요 기망행위는 아까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 기망행위. 즉 상대방의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표자가 뭐에 빠졌어? 착오에 빠졌어. 그래서 속았다 이걸 뭐라 하냐면 착오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속아서 계약했다 할 때 됐습니까? 속았다는 걸 뭐라고 한다? 착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착오는 그럼 요건이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누구 때문에 착오에 빠졌다?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 그 앞 시간에 했던 불일치 109조 착오하고 요 110조 사기에서의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109조 착오는 어떻게 하다? 까다롭다. 어떻다? 까다롭다. 뭐 중요면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뭐 이렇게 돼야 되니 그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또 이제 이 차고 또 이제 특검 이제 이론은 기망이로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뭐냐면은 효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한다. 그래서 요건은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누구로 인해서 차고? 상대방. 그치? 그래서 여기서 차고는 무슨상의 차고도 되고 동기상의 차고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왜? 심리. 그치? 그래서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그죠?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차고 이런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심지어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 끝났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찍어봐라. 요거다. 와, 형법에서 사기죄로 처벌하려면은 형법에서는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콩밥 먹일 수 있대. 예? 상대방을 되겠습니까? 그러나 민법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걸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가지고 잘 된다.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근데 백구조 차고는 아까 뭐가 백구조에는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 그치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낸다. 예?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관심 다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오리지널 사기다. 오리지널 사기는 누가 기망했다? 상대방. 그래서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건이 되면 다 끝났다. 이거는 간단하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 문제 풀면 되거든. 그 다음에 강박행위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강박행위를 하고 똑같다. 구조가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표자. 그래서 여러분 사이강박 나오면 무조건 무슨적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예? 무슨적? 주관적.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표자. 그치? 이제 어느 정도 그치? 강박행위는 그래서 실현 가능 불문하다. 예? 여러분 실현 가능 불문한다 하는 말은 실현 불가능해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공포심은 무슨적? 주관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표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강박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위법성이 없으려면은 항상 목적과 수단 몇 개? 두 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하는데 목적과 수단 몇 개? 두 개가 정당해야 무슨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 근데 목적이나 수단 둘 중에 어느 한 개에 뭐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뭐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요거 알고 이제 요약집 보면 되지 뭐. 이제 요약집 한번 보면 그럼 요약집에서는 중요한 게 그제 그 여러분 25페이지에서 그제 핵심 단어가 사기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에서 1번 방가로 1번에서 핵심 단어 고의 과실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2단의 고의 고의 꼭 기억했는데 거기서 과실로 기망했다 취소할 수 없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그치? 그거 꼭 기억한다. 그치? 그 다음에 2번 기망행위인데 그죠? 기망행위인데 거기서 그럼 방가로 1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목? 침묵. 방가로 1번은 무슨 목? 침묵.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침묵이 기망이가 되기 위해서는 방가로 입원해서는 늑자 무슨 의무 고지 의무 그지 그걸 침묵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부작위라는 말을 쓴다. 무슨 자기? 부작위. 그지? 아, 그런 것, 그런 용어가 눈에 확확 띄어야 된다. 아,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 그지? 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서 인간관계 가는데, 인간관계 하면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주관적. 그지?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적? 주관적.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지? 그 다음, 그러니까 아까 사기 강박을 취소하는 이유는 심리, 심리, 그지? 무슨 이? 심리, 그지? 그래서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슨 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그죠? 그 다음, 3번. 효자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치?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그 판례인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디에다 출제했냐면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해. 자,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까 아예 거기에서는 사기라는 게 없다. 다시 매매 대상에서 뭐 됐기 때문에 제외된 거는 아예 매매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다? 사기 없다. 됐습니까? 뭐가 없다? 사기 없다. 성립해야 뭐 사기. 사기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그럼 제외됐으니까 아예 뭐 없다? 사기 없다. 취소라는 게 없다 말이지. 아, 그런 건 이제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 강박 역시 마찬가지고 2단어의 거의 똑같다. 그지? 그럼 강박에서는 가로 2번 됐습니까? 핵심 단어가 뭐고 실현 가능성은 요구하지 않으며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래서 실현 불가능 행위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강박 행위만 있으면 되고 그것을 실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도 뭐한다? 불문한다.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성?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법 둘째 줄 위법성이 결여되면 강박이 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아까 위법성이 없으려면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 그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생각나지. 그지? 목적과 수단이 뭐예요? 두 개가 모두 뭐예요? 정당해야.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뭐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무슨 관계? 인간관계 하면은 기망행위로, 아, 강박행위로 공포심에 빠뜨려가지고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의사. 그걸 이제 그, 2단의 고의라고 하는데, 그지? 2단의 고의와 함께 무슨, 누가 공포심을, 누구를 기준한다? 표자. 그래서 무슨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주관적 인간관계 이렇게 해야지. 객관적 인간관계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대, 이게. 무슨 적이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주관적, 객관적.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강박 하면은, 그지? 여러분, 우리 그 비진이에서 승립관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승립과정에 강박 하면은, 일단은 진위로서 그대로 마다 유효고, 단지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보통 강박은 취소 원인이 되지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저할 수 없을 정도의 것 하면, 이거 의사무능력. 됐으면 극심하여 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것 하면 무슨 무능력? 의사 무능력 해서 유효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 오른쪽 가서 그지?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사기강박 이거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 그냥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조금 읽어서, 책 같은 것도 읽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책 읽어도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알면은, 기본 교재, 이제부터 봐도 된다. 이제부터 보면은 그게 쉽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쓰고, 여기는 무슨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자, 여기까지가 무슨 지날이고, 오리지널이고 이제 제3자 사기강박 무슨 자? 제3자 사기강박 그지? 제3자연 사기강박인데
제3자한 사기 강박인데, 그렇지? 똑같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을이 상대방이 기망하는데 을 대신에 누가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자, 좋다. 항상 여기서는 기준이 누구? 표자지. 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속았다는 걸 가지고 취소하면 불리기 누구한테 돌아가노? 상대방이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3자가 기만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상대방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불분명하면 추정하잖아요. 그지? 추정하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표자가 속았다? 취소하면 불리기 누구한테 돌아간다? 상대방. 합리적, 비합리적? 비합리적.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가. 기가 얇아서 속았다?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 그래서 원칙은 뭐하다? 유효. 유효하다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 표자. 무슨 방이 모르고 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 그지? 속았다. 그지? 근데 단 제3자의 기망행위를, 제3자의 무슨 행위를?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제3자 무슨 행위를?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가. 취소하면 누가 유리? 표자.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의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이렇게 된다. 예? 그럼 결국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그치? 자, 원칙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표의자. 그치? 유효라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 표의자. 유효라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 표의자. 그지?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3자 기망행위를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누가 유리? 표의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땡. 요렇게 간단 말이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다. 그지? 자, 요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렇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렇고, 그죠?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이지. 그지? 유언유정, 포기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제3자 사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한 사기. 제3자의한 사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무슨 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또 다르게 아까 책에 뭐라고 표현했노?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지? 무슨 죄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취소하더라도 왜? 불리기 돌아갈 무슨 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 끝나버렸다. 그럼 그지 뭐. 자, 근데 이제 요거, 요거는 제3자 사기고, 요거고,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내어놔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내어놔야 된다, 이게. 요런 거는 한 개씩. 요거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표자가 뭐, 동기상의 착오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이런 경우는, 제3자 사기에서 표자가 무슨 상의 착오에 빠져가지고 동기상 착오. 이럴 때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제3자 사기로 표자가 상대방이 의사 표시하는데, 표자가 그냥, 여러분, 오리지널에서는 동기상의 착오에 빠져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이거 제3자 기망으로 표자가 동기상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동기상의 착오에 빠져가지고 의사표시했을 때는 요 110조 2항 제110조 2항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 적용하지 않고 무슨 직? 오직 무슨 직? 오직 제 몇 조? 109조 만을 적용한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디서 설명하고 있노? 2번에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은 오리지널 제3자 사기고 무슨 어느 거 2번? 동그라미 2번 제3자 사기로 동계의 착오에 빠진 경우는 이건 제3자 사기 적용하지 않고 오직 몇 조? 109조 그럼 109조 적용하면 상대방 알았다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이 넣으면 안 된다 이거 109조 적용하는 경우 오직 뭐만 가지고 판단한다 빨리 표자 무슨 방이 나오면 안 된다 상대방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한다 이거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연습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가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오리지널 제3자인데 됐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오리지널 제3자인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저당권은 누구 저당권에서는 당사자가 누구고 저당권자와 저당권 뭐 설정자 그지 그러면 여러분 설정자는 누구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 그럼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때는 제3자를 무슨 보증인이라노? 물상 보증인. 그래서 여러분 보죠.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요건 채권 채무. 그다음 또 요거는 요 사람은 채권자면서 또 무슨 권자고 빨리 저당권자지. 요건 채권자 채무자 요렇게 끝나고 무슨 또로 별도로 다시 이제 물건 저당권자와 물건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지. 그지? 그럼 저당권 계약은 누구냐 하면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 설정자 자리에 누구를 들어가느냐 하면 물건을 제공하면 저당권 설정자고 채무자가 갚는 걸 내가 뭐 지겠다? 책임지겠다 하면 그걸 뭐라노? 보증인이라지. 무슨 인? 보증인이라. 요 저당권 설정 자리에. 그래서 보증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빨리.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채권자와 보증인이 당사자지 채무자가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보증계약의 당사자 누구?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빨리 채권자와 보증인이 되면 당사자 바뀌어도 관계없잖아 그지? 그럼 자 누구? 보증인과 빨리 누구? 채권자가 당사자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됐습니까? 누가 당사자다? 빨리 보증인과 채권자가 당사자. 뭐 채권자 보증인 이렇게 해도 되고 보증인 채권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가 기망이 있다? 채무자가 기망이 있다. 채무자는 무슨 자다? 제3자다 이게.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그럼 제3자 사이가 되려면은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누가 채권자가 알았을 때 보증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림. 그게 지금 어떤 거냐면 그 동그라미 1번 예컨대 27페이지 방가로 2번 왜 무슨 방 그거 잘 나온다. 예컨대 보면은 보증인 갑이 채무자 을의 사기로 채무자는 누구고 빨리 제3자 그러면 요거 자 요건 갑이 을의 사기로 채권자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그림 됐습니까 보증인감 채무자 을의 사기로 채권자 병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되겠습니까 예 누가 병이 을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보증인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다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보증인과 채권자. 단지 채권자와 보증인인데 그럼 어쨌든 보증계약에서는 채무자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 때문에 보전계약을 체결했다? 채무자 김아영이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되겠습니까?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의사표시 파트에서 무효 취소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그러면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도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직? 오직 상대방, 그지? 그래서 그 4번의 반가로 이번 잘립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하고, 누구에게 취소하고 빨리? 상대방. 취소는 무슨 직? 오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지? 그럼 오리지널은, 여러분, 우리 저번에 착오할 때 했잖아요. 취소하면은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 불리하잖아요. 그지? 취소하면 누구는 불리하다? 상대방은 될 수,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요 사기당했다. 취소하고 준 거 찾아왔다 말이. 준 거 뭐 했다? 찾아왔다.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책임 물었죠. 왜? 무슨 행위 했기 때문에? 기망행위 때문에 책임 물었잖아요. 그지? 취소하고 찾아오고 없었던 거로 됐잖아요. 그지?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면은 이미 상대방한테 책임 물었다, 안 물었다? 물었다. 누구는 불리하다? 상대방. 그지? 근데 또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불법행위 성립하면은, 자, 표자가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한 개의 행위를 가지고 취소하고 부당이득도 했는데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 한 개의 행위를 가지고 몇 번 책임? 두 번. 책임 묻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부당이득 청구하거나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거나 다시 뭐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거나 다시 뭐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거나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둘 중에 몇 개? 한 개.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그래서 판례는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나 제3자 사기는 사람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기 때문에 뭐 유효로 하든 안 가면 상대방이 알아갖고 취소가 되든 무조건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기망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께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게 지금 내용. 그럼 특별한 제3자 이런 말 없이 사기강박하면 무슨 진화를 이야기한다? 오리지널. 그지? 오리지널은 부당이득 청구하거나 불법행위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둘 중에 한 개 중첩적으로 행사 못 한다, 이게. 그럼 자, 27페이지 맨 밑에 핵심 단어 찾아라. 어? 그렇지. 하거나, 이게 핵심이다. 이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처럼 쭉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천생이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천생한테 배우니까. 뭐 하거나, 핵심 단어는 뭐 하거나, 하거나. 하고 하면은 OX, X 뭐 하거나? 하거나 또는이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지? 그럼 취소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사기강박의 의사표시한 표자는 아까 취소권 행사하거나. 자, 그 다음 만약에 사기로 하자 있는 물건 샀다. 다시 뭐 사기로 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 샀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 넣으면은 무조건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둘 중에 몇 개? 한 개.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거나 안 가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기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는 제3자 기망에는 동계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몇 조? 109조 적용한다. 그럼 이게 만약에 109조 적용한다는 말은 뭐가 나오면 틀리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하면 OX? X. 109조 착오는 오직 누구만 가지고 판단한다. 빨리 표의자. 그거 기억한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다? 보증인과 채권자.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당사자 이다이다? 아니다. 꼭 그것만 조심한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들어갑니다. 무슨 표시 효력 발생?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효력 들어가는데, 그지? 자, 칠판 번호인데.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만약에 자기가 해가지고 선생이 너가 하는 말은 내가 알아듣겠어 이런 사람은 뭐 책도 보고 요약집도 보고 이러면 되고
선생, 아직까지 나는 막 미인법이 후달려가지고 미칠 것 같아. 어떻게 해가지고? 후달려가지고 미칠 것 같아. 이러면은 나는 뭐 해도 아직까지 띵 하고 그럴 때는 강의 무조건 듣는 게 최고다. 강의를 어떻게 딱 처음부터 있잖아요. 어? 인터넷 들어가서 처음부터 쭉 해갖고 강의를 계속 한, 만약에 뭐 의사표시 같으면은 의사표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 중간에 보다가 한 시간 쉬었다가 중간에 보다가 한 시간 이러면 안 되고, 오늘 만약에 의사표시 하면 의사표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진이부터 비진이부터 의사표시 효력까지 이걸 계속 두세 번 보거든. 그러면 무슨 하, 한정치산자가 아니면 아하가 온다. 계속 그거를 한 두세 번 보고 대문은 그 다음에 뭐 어디 넘어가노? 대리. 언제 거? 1월, 2월, 그제? 1월 달 거, 1월, 2월, 3월 거고, 딱, 야. 막 해갖고, 뭐, 할 필요 없다. 그게 체계가 잡히면, 그다음부터 문제 풀이 해갖고 돌리면은 확 업그레이드 되거든. 그러면 60점 받을 수 있다. 늦게 시작한 사람도. 근데 뭐, 계속 처음부터 있잖아요. 하면, 내 머리 용량은 지금 요만한데, 이만한 걸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터집니다, 머리. 터지버리지. 그럼 내 머리는 지금 컴퓨터로 치면 286인데 386도 아니고 486도 아니고 펜티엄도 아니고 지금 코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하면 들어가면 다운되지 뭐. 당연히 왜? 캐자마자 다운되지 왜? 내 영 지금 286이 지금. 근데 완전히 그 항상 저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불쾌한 게 법과목을 개똥으로 생각한다. 법과목을 개똥으로 생각하거든. 안,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게 쌓여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 읽으면 당연히 모른다. 내 머리와 관계없이, 내가 뭐,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 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 박사학위 받아도 모른다. 띵 하다. 이게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내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법을 전공한 뭐다? 선생한테 강의 들어야지. 그게 이제 가거든. 그, 이것도 학교처럼 천천히 하면 베이스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하니까 선생이 막 달리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많이 이게 막 딱 두 달 만에 안 끝냈잖아요. 많이 하잖아. 왜냐면 달리면은 아까 책만 체크하고 넘어가거든. 체크하고 넘어가면 띵하지. 뭐, 지 아무리 머리 좋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 안 되는, 만약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는 정한다. 총칙이면 총칙, 응? 물건이면 물건, 계약이면 계약, 파트를 정해가지고 한 파트를 끝내려고 하는 한 파트. 인터넷 보면은 민법 다 하겠다, 개똥이다, 못한다 절대로. 와, 아까 내 머리 지금 무슨 86, 286,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한 386 지금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도 지금 아까 코어 시대를 했지. 486도 아니고 코아 시대거든. 내가 지금 한 두 달 지나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좀 늘어나도 잘 안 되는 뭐, 요게 이제 물건이 되면은 어떻게 뭐 계약도 가고, 계약이 되면은 총칙 이렇게 해갖고 한 9월 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요 세 파트 중에 두 파트만 잡으면 시험 합격한다. 세 파트 중에 몇 파트? 두 파트. 그게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능력이 되면 몇 파트 다 잡으면 되고, 세 파트하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파트를 나눠가지고, 자꾸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부해, 실질적으로. 무슨 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 그지? 요게 기본이다. 무슨 주의?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요지주의는 내용을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게 무슨 주의? 요지주의, 그지? 여기 있는 사람 다 합격할 수 있다. 60점이니까. 자, 그럼 좋다. 요 무슨 방? 상대방 없는 의사.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꼭 해야죠. 유언유정, 포기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슨 백? 표백주의, 그지? 무슨 주의? 표백주의. 표백주의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노?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적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시? 적시 효력 발생.
그 다음에 무슨 방,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예? 그럼 요 특, 그럼 있다 없다 아무런 말 없이 의사표시 효력하면 무슨 딸 원칙? 도달, 그지? 그래서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여기서 도달이라는 것은 어떤 게 중요하다? 뭐? 도달이라는 건 떼봐라. 자, 잘 봐라.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어떻게? 핵심 단어. 핵심 단어. 그렇지. 놓여 있는 거. 뭐? 놓여 있는 거. 뭐? 놓여 있는 거. 뭐? 놓여 있는 거. 뭐? 놓여 있는 거. 손에 줄, 쥐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되노? 놓여 있으면 된다. 이게. 어떻게?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놓여. 그럼 선생님 안 받으면은 우리 민사소송법 우리 여러분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뭐 보관 손달, 유치 손달, 기타 등등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면 그래서 상대방이 알렸다 안 받아가도 도달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본다, 된 거로 본다. 뭐 유치 우체국에 보관하고 알렸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뭐 놓여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수령을 뭐해도 수령을 뭐해도 거절해도 뭐가 효력이 어떻게 한다?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달? 도달. 근데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발신주의 몇 개 있노? 몇 개 있노? 다섯 개. 요거 외워야 되는데 예? 뭐 여섯 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어디 있냐면 그 29페이지 그지? 네모 박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무무채무인수 제한능력자 그걸 무능력자라 그러지. 무슨 무? 무무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다시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는 확답 독촉을 해요. 확답 독촉, 그거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 세 개만. 그 다음,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 통지, 격지자간의 뭐, 승낙. 요 다섯 개는 무슨, 격지자간의 승낙을 또 다른 말로 한번 고쳐봐라.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 됐습니까? 격지자간의 뭐, 계약 승립. 승낙이 있으면 계약 승인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사원총의 소집 통지, 격지자간의 뭐 승낙,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 요 다섯 개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면 발신주의가 적용될 때는 표자는 뭐만 입증하면 되고 발신. 그럼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그 2번 짱 중요. 최고에 대한 학답은 이 세 가지에서만 발신주의고 나머지 최고에 대한 학답 거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세 개는 무슨 딸이다? 도딸. 그 내올 필요도 없고 무무채무인수가 아니면 다시 무슨 무? 무무채무인수가 아니면 최고에 대한 학답, 최고에 대한 통지는 전부 다 무슨 딸? 빨리 도딸. 되겠습니까? 예, 그거고. 그래서 요 총칙은 원칙이거든. 요게 이제 기본 내는 거고. 그래서 요 발신주의 잘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표시 기본 원칙인데 무슨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딸? 도달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 보통 우편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 우편 내용 증명 같은 말이다. 등기 우편 내용 증명은 뭐 되지 않으면 도달되지 않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된 거로 본다. 그지? 뭐 그런 거 기억 끈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하고 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빨리 무슨 달? 도달. 그냥 도달하기 때문에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예?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그래서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 그럼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의자. 그치?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자, 잘 봐라, 여기.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됐습니까? 갑이 누구한테 의사 표시했다? 을에게. 됐습니까? 우편 배달부가, 됐습니까? 퀵 서비스가 병에게 배달했습니다. 요걸 뭐라노? 요걸 뭐라노? 5달. 무슨 달? 5달. 요걸 전달 기간을 차고라 합니다. 요거를 무슨 기간을 차고? 전달. 이건 차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차고가 아니고 무슨 달? 5달. 5달은 일단은 을에게, 일단 기호 을에게 도달되게 효력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오달은 무슨 예? 무슨 예? 아이의. 무슨 예? 아이의 뭐가?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전달자가, 됐습니까? A라고 전달해라고 했는데 내용을 잘못 B로 잘못 전달했습니다. 자, 도달했습니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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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일단 도달하면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 도달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배달. 도달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이거는 표시기간의 착오다. 이랍니다. 표시기간의 착오로서 뭐 할 수,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하고 구분하겠습니까? 일단 을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이건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무슨 달? 오 달. 이건 도달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잘,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의사표시 갑니다.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효력이 뭐 하면은? 발생하면은,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예. 뭐 할 수 없다? 철회. 대기본 원칙입니다. 자, 요 핵심 단어,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그래서 여기는 무슨주의와 표백주의와 무슨주의는 발신주의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없다? 빨리. 뭐라는 단어가 없다? 철회. 왜? 표시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지? 항상 논리, 논리, 법과목은 요건, 논리, 쟁점, 시스템. 그지? 그런 게 이제 되어 있는 머릿속에. 아까 무슨 건? 요건, 쟁점, 무슨 템? 시스템.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 그러면 표백 발신은, 표시 발신하면 바로 뭐 효력이 발생하니까 아예 표백주의와 발신주의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없다?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 이게? 그럼 이건 무슨 주의에서만, 도달주의에서는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고, 뭐 도달 전에는,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빨리. 도달주의에서만 나온다. 예? 어디에서만 나온다? 도달주의. 그지? 어, 그거.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요거 대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의사표시 대기본 원칙이 되게? 예? 됐습니까? 다른 모든 데에서 마찬가지 되게? 예? 그 다음에, 발신 후. 무슨 후?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사정변화, 사정변경인데 발신 후 사정변화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됐습니까? 영향. 이 말은 언제냐면은, 그러면 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만 있으면 되냐면은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언제? 할. 자, 발신할 때만 뭐가 있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빨리 도달하면은, 빨리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말이죠. 자, 중간에 발신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중간에 발신자가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됐습니까? 발신자가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또라이가 되더라도 능력을 뭐 할지 상실할지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하기만 하죠. 그러면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 근데 단 항상 법에는 또 뭐가 있노? 예외. 그렇지. 아, 이제 잘하네. 합격할 때가 안 되게. 단 뭐 어? 사람의 중점이 있는, 어디에 중점이 있는? 사람의 중점이 있는. 됐습니까? 세계 고용, 윈, 조합. 사람의 조합의 청약에서는, 조합의 뭐에서는? 청약에서는 발신 후 뭐 하면은, 발신 후 뭐 하면은, 사망하면은, 됐습니까? 발신 후 뭐 하면은?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자,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발신 후 죽어도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령 능력. 무슨 능력? 수령 능력. 그지? 그럼 상대방은 누구한테 도달되어 있냐면 행위 능력자, 그지? 행위 능력자 수령할 수 있대. 이것도 무슨 주의에서만 적용한다? 도탈주의에서만, 그지?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된다? 행위 능력자.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 원칙은 누구한테 도달되어야? 원칙은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게 뭐 돼야 된다? 에게 뭐 무슨 딸 도달돼야 되고,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제한 능력자에게 무슨 딸 도달되었다.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 효력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한 경우,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법정 대리인이 한 경우 효력 발생하는데, 한 경우는 언제부터?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X, X, 안 때부터. 근데 시험에서는 뭐된 때부터?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OX, X고, 뭐한 때부터? 안 때부터. 그지? 안 경우, 뭐한 때부터?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 또,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제한 능력자 뭐 스스로가 뭐를 주장하면은 도달을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도달을 주장하면은 어떻게 한다? 효력 발생합니다. 왜?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면은 법률상 누가 한 것으로 보냐면은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뭐 안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효력 발생한다. 끝. 그다음에 무슨 송달? 공시 송달. 무슨 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30페이지 와서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요건 핵심 단어 찾아 과실이 없어야 된다. 누구에게? 표자에게. 표자에게 뭐가? 과실이 없어요.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다시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무슨 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 근데 과실로 모른다. 무슨 송달 못한다? 공시 송달 못하고 항상 요건이 중요하다. 법은 됐습니까? 무슨 실로? 과실로 모른다. 공시 송달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공시 송달했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대리 잠깐 쉬었다 합니다.